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제34대 주지 정덕 스님이 취임을 알리는 고불식을 봉행하고 대중화합과 승려복지, 인재양성, 전법포교의 원력을 밝혔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주사 34대 주지 정덕 스님이 고불식으로 취임을 알렸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가 어제 조실 지명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주경 스님, 충청북도 정선용 행정부지사, 이강희 국회의원 당선인 등 본말사 사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34대 주지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정덕 스님은 불보전에 헌양 삼배한 후 법주사 조실 지명 스님으로부터 직인을 전달받았습니다. 정덕 스님은 법주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대중과 화합해 법주사가 원흉화합의 도량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화합과 법주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라는 대중의 뜻이자 분부라고 생각하고 임기 내내 그 뜻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승려복지 약대와 교육 전법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그 첫 번째 시행은 스님들의 복지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음 주지 스님들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반드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선, 교, 율의 가르침을 현대에 맞게 교육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주사 조실 지명 스님은 초심을 잃지 않고 승가가 화합해 전법운동을 적극 펼쳐주길 당부하며 사부대중의 호응과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의 인연을 귀히 여겨서 신임 주지 정덕 큰 스님을 이 산중 이 교구의 당당한 지도자로서 존중하고 호응하고 결집하고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스님은 해정 스님을 계사로 삼회계를 수지하고 자원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법주사 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미륵세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승가합과 승려복지, 전법포교의 원을 세운 법주사 신임주지 정덕 스님을 중심으로 법주사가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